제가 뭐 하울까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산거 잠깐 보여드리려고요. 드레스. 발목까지 오는 길인데 그냥 시원하게 입기 좋아요. 저 어제 또 수상부두 타고 올라갔다가 까오산 로드 갔거든요. 거기서 샀어요. 나찬 가방. 또 까오산 로드에서 산 거. 또 여행 다니면 마그네틱 모아가지고 마그네틱 2개 샀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쿠킹 클래스 갔었는데 거기에 약간 앤틱한 소품들도 되게 많고 좀 예쁜 바구니들도 많아가지고 언니한테 이런 거 어디 가면 살수 있냐고 하니까 짜뚜착 시그장으로 가래요. 근데 거기가 주말에만 보통 다 열고 평일에도 열긴 하는데 모든 상점들이 다 열진 않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? 앤티크한 거좀 사고 싶다고 앤틱샵 이렇게 말했었는데 언니가 그거를 이제 아시아티크로 이제 알아들으셔가지고 앤틱스러운 제품들을 사고 싶었는데 이런 차죠. 지금 화면으로는 좀 노란기가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상아빛을 한 우유 한세 방울 더탄 색깔이거든요. 이런 찬통이랑 그냥 DP용으로 샀어요. 그리고 그 같은 집에서 이런 땡그리 컵 같은 거 화분으로도 쓸수 있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같이 샀어요. 그리고 이것도 아시아티크에서 탄 건데 여기 웨어하우스가 한 8개 정도 있거든요. 그중에서 비워가지고 이것도 샀어요. 팔찌. 난 솔직히 근데 이런 옷 여기서만 입지 한국 가서는 못 입을 것 같아. 이것도 아시아티크에서 산 건데 이렇게 둘이 커플이에요. 커플이고 용도는 뭐냐면 이렇게 뜨거운 팥 잡을 때 쓰는 용도. 그리고 망고 비누. 이거 되게 여러 군데에서 팔던데요. 향이 망고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나요. 먹고 싶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오늘 산 건데 아시아티크에서 산 거예요. 이렇게 가방이거든요. 큰 가방. 이거를 쓴다기보다 그냥 집에 DP용으로 이렇게. 아주 트러블.